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오늘은 산삼을 보기 위해서 지금 5시간째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 발견을 못하고 있네요. 오늘 날도 덥고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러나 이 먼 데까지 왔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힘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여 지나가는 길목에다 보니까 이 누리떼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이제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또 약초로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누리떼가 이렇게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이렇게 보세요. 누리떼가 상당히 많네요. 보이시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누리떼입니다. 이거 이제 사랑의 시다리로 잘 보시면 이거 이제 나물로도 먹기도 하지만 약초로도 이제 쓰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 근방을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떼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잘 보세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누리떼가 이게 삐죽삐죽 올라온 것은 다 누리떼입니다. 심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몇 시간째 심을 보지 못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길목에 이래 보니까 단풍치가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이 단풍치 잘 보시면은요, 잎사귀가 이렇게 단풍잎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풍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물로 이렇게 먹는 거고요. 또 단풍마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단풍마하고 이제 잎은 거의 이제 흡사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물로 이용하는 거고, 단풍마는 약초로 뿌리를 이용해서 약초로 쓰는 그런 약초입니다. 여기는 아주 단풍치가 굉장히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셔서 이런 게 이렇게 보이면 이게 단풍치구나 해서 채취를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중굴레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다녀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단풍치가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네. 아주 여기는 단풍치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그런 곳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는 게 다 단풍치거든요. 단풍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비가 또 이렇게 활짝 폈네요. 이제 참고비죠. 참고비가 상당히 활짝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산에 가시면 이제 자주 보시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죠. 제가 또 한번 심을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제가 한 가방을 지고 왔는데요. 거의 다 먹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하산을 해야 돼야 될 텐데요. 그러나 한번 온 데는 한번 잘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아, 그 아주 산딸기가 상당히 많네요. 아, 산딸기가 이렇게 빨갛게 아, 지금 많이 아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추우고 딸기가 많이 날 때인 것 같습니다. 산딸기가 아, 이쪽으로는 뭐 아, 상당히 많네요. 아주 빨갛게 익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세요. 상당히 많이 익었죠. 또 이렇게 많이 익었고요. 아, 아주 빨갛게 많이 익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아, 이 심을 보기에 이런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아, 이게 그냥 딸기를 채취하기로 해왔다면 이 딸기를 다 채취하면 뭐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것을 아이고,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익었는지요. 아주 빨갛죠. 아, 이걸 제가 안 되게 따서 이것만 이렇게 좀 먹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새콤달콤하게 맛있네요. 아,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익었고요. 힘듭니다. 그러나 아, 이런 아, 나무 밑에 덤보사리 밑에 이런 데를 아,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 보고 다니고 있는데 아, 눈에 띄질 않네. 잘 저를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아, 여기 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이게 뭔가요? 섬잎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밑에요. 아, 요 5행짜리가 보이네요. 아, 저게 3이 맞습니다. 아, 5행짜리가 보이는 거 보니까요. 요 5행짜리 정확하거든요. 저건 약간 멀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 요 금방을 제가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 덤사리 밑에 아, 이쪽으로 잘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아, 여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아, 딸이 달린 게 하나 보이네요. 아,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아, 딸이 이렇게 달려있죠. 아, 야, 이거, 5구짜리네요, 5구짜리. 아, 5구짜리 3을 만났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 이 아래 조금 전에 본 것도요. 아, 각구짜리, 아, 3입니다. 아, 저 옆에도 있고요. 여기도 또 있고요. 요 5행짜리하고, 아, 여기 가족삼 같습니다. 아, 요것을 아,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5행짜리 삼을 아, 이렇게 산에 와서 깊을 잃고 보게 되네요. 지금 한 5시간 정도 이상을 아, 산행을 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마음을 좀 가다듬고 아, 그리고 또 이어서 영상을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요 5행짜리가 지금 3개, 4개가 보이죠. 아, 그리고 아, 요 각구짜리 이렇게 보이죠. 이쪽에 각구짜리 보이죠. 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 이런 행운을 만나네요. 아, 대단합니다. 딱 이렇게 크게 달려있죠. 5행짜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 지금 마음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5행짜리가 이렇게 쭉 있죠. 여기 각구짜리 있죠. 저 아래도 저 각구짜리 하나 쓰러진 게 보이죠. 저 앞쪽에도 또 5행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런 가족삼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아, 여러분.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오늘 5시간, 6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채취를 하면서 다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한 손으로 파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이 안 돼서 지금 좀 어느 정도 파봤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딸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오구가 이렇게 보이죠? 오구대가 딱 보이죠? 예, 오구대가 이렇게 딱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좀 판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참 대단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시간 이상을 지금 이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통 좀 보세요. 약통 이렇고 여기 보시면 내두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예, 잘 보세요. 지금도 흥분이 돼서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밀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꾸 손이 떨리고 이래서 상당히 애도성이 많네요. 그러나 서서히 몸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죠. 네, 잘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잔뿌리가 이렇게 미가 쭉 빠진 걸 보일 수 있죠. 제가 이런 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저기 될까봐 이제 이렇게 걸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도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비가 이렇게 잘 빠졌습니다. 싹대도 보시면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예. 제가 이 모습을 다 이제 채취를 해서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예,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물 그 채취한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채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 미가 빠진 것 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쭉 뻗어나갔죠. 그렇지? 이렇게 미가 쭉 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렇게 딸들이 달리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좋습니다. 아주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가시덤불 속에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잘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저희들은 이걸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그 힐링을 즐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S대 K 박사의 말에 따르면 힐링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15%에서 20%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만 계셔도 15%에서 20%의 효과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힘들게 나와서 힐링을 찾아다녀야지만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힐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얼렁 해서 또 상처 안 나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정말 좋은 사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이렇게 돌리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